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휴일에 모였습니다. 요즘에 이상하게 저희가 이제 스케줄들이 영상팀이 맞을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촬영하는 날이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촬영을 하지만 네네. 어긋나는 날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총 씨 같은 경우도 이 음악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시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사운드를 오퍼를 봐주시고 있는 건우 씨도 그렇고 개인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경우들이 발생을 하냐면, 건우 씨 같은 경우는 사운드를 쭉 봐야 되기 때문에 월라 수목금토 이렇게 마치 출근하듯이 네. 직원이 직원듯이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다. 쉬는 날도 쉬지 않고 노력을 하고 네.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오늘 다뤄볼 페달은 폭스 페달에서 제작이 되는 리파이너리 V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폭스 페달을 다뤄봤었는데 다뤄봤던 페달들, 오늘 다뤄보는 이 리파이너리도 그렇지만 대부분 V2였어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저희가 좀 늦게 만난 브랜드였습니다. 저희가 V1이 출시됐을 때는 저는 몰랐던 브랜드예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지난 시간에 이제 만나보면서 사운드를 듣고 나름 위력이 있고 잘 만드는 회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네. 그 감정이 오늘까지 이어질지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출시된 폭스 페달의 리파이너리는 병렬로 구성된 웻 드라이 시그널 체인으로 인해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블렌딩할 수 있어 더욱 섬세한 톤 연출이 가능한 컴프레서라고 합니다. 폭스 페달이 지향하는 좋은 컴프레서의 기준은 맑은 클리톤이 연주자가 이도하는 만큼 컴프의 양과 서스틴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어떻게 보면 연주자들이 원하고 있는, 컴프에 원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네. 팝, 펑키, 컨트리 음악에서 연주자의 이도를 100% 반영하는 다이나믹 컴프레서다 라고 합니다. 리파이너리에 마련된 5개의 노브는 매우 섬세한 컨트롤이 가능하게 해주며 각각 연주자가 추구하는 궁극의 톤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퍼레이셔널 트랜스콘더덕트 앰플리피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리파이너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주자들이 추구한 컴프레서 디자인을 고수하면서 컴프양을 과하게 세팅하여도 낮은 노이즈와 높은 헤드룸을 제공하도록 설계 및 디자인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말대로 실현이 됐다면 이 컴프의 가장 큰 숙제를 일부 풀어냈다라고 네. 할 수도 있겠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어택 신호가 입력될 때 컴프가 걸리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릴리즈 시그널이 지나간 후 컴프레서가 신호를 유지하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레벨 컴프레스된 시그널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레시오 컴프레서가 작동하는 동안 얼마나 게인을 감소시킬 것인지를 조절합니다. 블렌드 클린 시그널과 웻 시그널이 병렬로 구성되어 두 신호를 블렌딩하여 더욱 섬세한 톤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브라이트 토글 고음역대를 부스팅해 스파클링한 컴프레서 사운드 연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이 기타 사운드 굉장히 청명하게 그러네요. 들리네요. 일단 밟아볼게요. 역시나 약간 좀 뒤로 갔죠. 네. 소리가 지금은 뭐 컴프가 뭐 굉장히 걸렸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네. 느낌이 약간 뭔가 바뀌었다라는 약간 그쵸. 느낌이 있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볼륨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택을 좀 줄이고요. 릴리즈를 좀 길게. 혹시 릴리즈가 있으니까 좀 뒤에 끄듬들이 좀 이제 컴프 걸리는 시간들이 길어지기 시작했죠. 네. 볼륨을 조금만 더 높이고요. 블렌드 노브를 컴프 쪽으로 좀 더
네. 블렌드 노브를 드라이 시그널 쪽으로 좋습니다. 제가 토글을 이제 브라이트 토글을 한번 활성화 시켜볼게요. 네.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자, 올려볼까요? 무슨 차이가 있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러면 사운드를 잠깐만 들려주시고 자, 얼마나 왔는지 한번 볼게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컴프다. 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자연스러운 컴프다. 네. 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이 폭스 페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하게 컴프를 걸었을 때 과연 느낌은 어떤가를 한번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릴리즈와 레이쇼를 블렌드도 많이 돌려. 얘네들은 진짜 이거를 추구하나 보다. 맞아 맞아요. 어. 그 이렇게까지 과하게 걸었는데 그쵸? 블렌드 노브로 반대로 한번 돌려봐 주세요. 제가 저는 똑같이 계속 쳐볼게요. 네. 한 네네네 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다시 컴프로 갔죠? 네.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기존의 컴프랑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블렌딩 하는 방법 자체가 직렬로 신호를 블렌딩 하는 것이 아니라 병렬로 블렌딩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네. 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컴프를 썼을 때 컴프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유저들이라면은 외면을 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저희가 이제 노브를 좀 빠르게 다양하게 바꿔봤는데도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컴프를 사서 구입을 했을 때 딱 요 정도 걸고 쓰면 좋겠다라는 정도까지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약간 컴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대로 만져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네. 들긴 듭니다. 오버드라이브 한번 네. 걸어서 사운드 차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계집니다. 걸린 듯한 안 걸린 듯한 이게 끝에 가서 컴프가 걸린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들어요. 네네. 드는데 이 정말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하이엔드급 이게 뭐 이게 써나 앤더슨 같은 경우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기타에서 걸린 듯한 컴프 사운드 자체가 이거보다 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들 그래서 방금에서 지금 다 돌려봤거든요. 네네네. 일부러 네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다 돌린 게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지금 켜져 있는 거 맞죠? 네. 꺼볼까요?
그러니까 이 컴프의 색을 띕니다. 컴프의 색을 띄고 컴프를 걸면은 색이 약간 보정이 돼요. 그래서 소리가 똑같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 컴프가 잘 많이 안 걸린 듯하네요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특유의 컴프 사운드 어느 정도 소리가 나가려 할 때 빡 막혀서, 그쵸, 막혀서 거기서 오는 땅땅한 그쵸? 소리들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내추럴한 사운드는 되게 잘 나고 있으나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컴프레싱 된 그 기타 톤을 얻고 싶은 분, 예를 들어서 폴 잭슨 주니어 같은 그런 땡땡한 사운드를 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컴프레서를 구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 돌려놓은 상태니까 브라이트 스위치를 끄고 컴프가 걸려 있는데. 네. 걸려 있는데. 되게 정말 거의 못 느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게 불이 안 켜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게 들어 있는 페달보드 밟아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조금 이제 컴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고 컴프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셨던 유저들이라면은 특성을 잘 살려서 사용할 수도 있는 컴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제품이 아니었나. 은총 씨 먼저 폭스 페달의 리파이너리 V2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산소 같은 컴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하고 있지만 산소가 우리 옆에 있다는 걸 인지하지 그쵸. 못하잖아요. 어디에나 산소가 있는데 정말 산소 같은 컴프네요. 정말 내가 컴프를 걸었나 안 걸었나 알 수 없어요. 잘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약간 뭐 오가닉 컴프 무항생제 아니면 네. 뭐 이렇게 순수, 네, 자연, 순수, 자연. 그런 느낌이 들었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캐치를 좀 더 근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방송에 나가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들었을 때 차이는 좀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다른 컴프 사러 오셨을 때 한번 좀 껴서 네. 한번 테스트하면서 비교도 해보시고. 이 컴프를 사기 위해서 이제 오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네. 다른 컴프 사러 오셨을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7.5 7.0 네.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폭스 페달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뭔가 자신들의 색상을 기존의 이 이펙터들에 잘 녹이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폭스 페달의 제품을 다뤄볼 텐데 기존의 이제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자신들만의 이 그 특유의 컴프감을 네. 같이 넣었던 페달도 있었고 이 브리티시 계열의 앰프 사운드에 자신들의 컴프감을 네. 넣었던 페달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컴프가 따로 나오게 되니까 그냥 뭐랄까 클린 톤에다가 자신들의 색상을 살짝 입힌 듯한 느낌이 들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폭스 페달의 이펙터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